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아, 이제 제가 사무실을 옮겨서 일하면서 여기 현장도 왔다 갔다 하려니 좀 정신은 없네요. 하지만 이제 현장이 거의 다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현장을 확인하러 갑니다. 현재 마루하고 도배 끝났고요. 그리고 어제 들어가니까 독이랑 그 변기 그리고 세면대 설치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 작업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기 작업은 덜 끝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한 80% 정도는 다 되었다 하니까, 그거 한번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기존에 그, 인터폰이라고 해야 되나? 인터폰을 떼내고, 새 걸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호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10년 정도 된 건물이랑 지금 나온 거랑 최대한 호환이 되는 기종이 있는데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존 게 워낙 잡단 기능이 많은 그거라서 좀 골치 아프다고 하는데, 그 현장에 가서 친구랑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틀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거의 뭐 마지막 다 됐네요. 내일 모레쯤 하면 싱크대 들어오고, 그리고 코킹 작업, 필름 작업을 할 때는 이 실리콘을 다 제거하고 하기 때문에 그 실리콘 다시 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뭐 마감하고 입주 청소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래 뵙겠습니다. 아, 요즘 마스크를 써가지고 여드름이 많이 났습니다. 자, 지금 거의 조명도 다 거의 다 되었고요. 지금 아마 거의 완성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명은, 현관은 센서 등은 이렇게 네 발짜리. 이거는 확산형이 아니고 집중형이라서 그렇게 확 밝지가 않아요. 어찌 지금까지 봤을 때랑 현관 밝기가 많이 틀리죠? 자, 기존은 아마 요 상태는 다 보셨을 겁니다. 요 상태는. 그런데 이제 설치를, 이제 조명 얼추 다 설치를 했어요. 자, 분위기가 확 틀리죠? 제가 생각하던 거의 그림대로 점점 맞춰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쪽 부분이 엄청 맑아요. 경관 딱 들어와서 복도 부분인데, 야, 조명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한 발 정도는 좀, 한 두 발, 앞쪽에 두 발 정도는 빼고, 전체적으로 좀 간격을 벌렸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눴습니다. 이쪽 끄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쓰고, 아니면 뭐 평상시에는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스위치를 나눴어요. 그리고 스위치 초이스가 참 힘들었는데, 아예 헷갈립니다. 보통 한국은 여기 밑에가 여기에 켜지는 라인인데, 켜지는 표시인데, 여기 지금 요거는 꺼지는 표시예요. 그래서 위로 올리면 켜지고, 밑으로 내리면 꺼지고, 위로 올리면 켜지고, 밑으로 내리면 꺼지고, 요 시스템인데, 얘가 원래 유럽식은 요걸 반대로 원래 그 뒤집어 놓았어요. 그래서 위로 올리면 꺼지는 거,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켜지는,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 정서상 보통 올리면 켜지기 때문에 여기 뒤집어 놨고, 그리고 여기는 조명을 이렇게 전체적인 여기 다운라이트, 그리고 옆에는 라인 조명인데, 라인 조명 이제 지금 마지막 저 점검하고 있어서 빼놨고요. 그리고 여기 포인트 등, 그리고 간접 등, 여기 다 별도로 이렇게 여기 스위치를 달아놨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저번주 토요일날 여기 싱크 들어올 텐데, 싱크 들어오고 자리 잡고 샹들리에 달면은 또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베란다는 뭐 거의 뭐 바뀐 건 없어요. 여기는 바뀐 거 없고,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자, 조명이 많긴 많다. 여기 지금 샹들리에 달려야 되고, 이쪽 부분이 좀 어두워서 다운라이트 두 발 정도 더 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방에도 조명이
이건 뭐 흔히 보시던 상태와 비슷합니다. 지금 샹들리에가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금색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요거 제가 히트 조명에서 24만원인가? 이렇게 샹들리에 조명 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작은 방. 작은 방도 자 조명 포인트 등만 따로 켤 수도 있고 이렇게 스위치를 두 개로 별도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방. 안방도 이렇게 안방 벽지 참하죠. 안방도 이렇게 포인트 등과 안방 등 별도로 해놨어요. 안방 등은 그냥 시중에 좀 싼 거 달아놨고요.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조명도. 지금 여기 선반 요거는 좀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좀 살짝 실수인 것 같아요. 거울도 이렇게 비싸고 이쁜 걸 달아놓고 선반 이게 뭔지 요거는 실수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건거리. 여기는 환풍구는 창문이 있어서 환풍기는 설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스위치도 요거 하나로만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변기라든지 청소하기 쉽게 이렇게 저기 이제 요거 별도로 청소 샤워기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저는 이 욕실 참 마음에 들어요. 욕실도 자 이렇게 예쁘죠. 간접 조명 위에 얹어놓고 거울이랑 여기 수납장. 자 이렇게 이게 그렇게 비싸다고 하네요. 아무튼 뭐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브론즈 유리로 이렇게 샤워 부스를 마감했어요. 요거를 처음에 요 유리를 이까지 맞추려고 하다가 지금 요 공간 폭이 좁습니다. 좁으면 지나갈 때마다 요 유리가 닿을 것 같아서 요 유리를 안쪽으로 좀 당겼어요. 그리고 요 칸을 공간을 좀 확보를 해뒀고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요 홈 사이로 돌과 돌 사이로 유리를 지금 집어넣고 이쪽에는 이제 코킹으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샤워기는 이렇게 설치를 해뒀고요. 환풍기 이렇게 하나 달아놨고 이것도 이제 조금 높였습니다. 지금 여기 유리와 여기 부스 유리와 여기 수건거리 그러니까 너무 이 수건을 낮게 했으면 지나가다가 어깨가 이 선에 걸릴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이렇게 높였어요. 이거는 전부 다 친구가 꼼꼼하게 다 알아봐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방문 스토퍼 달고 그리고 이제 여기 리모컨 요게 예전 거라서 보니까 오만 잡단 기능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아파트 시스템처럼 가스 감지기도 여기서 작동하게 되고 다 그렇게 배선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때 거에서 지금 거 그때 설치했던 거랑 지금이랑 호환되는 게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환되는 것도 기능이 많아서 비용도 좀 많이 비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서로 좀 조율을 잇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서로 신경 쓸 거 신경 쓰고 양보할 거 양보할 거 하면서 그렇게 설치하기로 했어요. 참 집이 입주 청소하고 가구까지 들어오면 얼마나 이쁠까. 야 조명도 좀 어두울까봐 친구가 이제 라인 한 발 더 넣었습니다. 넣고 이렇게 떨어지는 각에서 주방까지 이왕 밝게 하는 거 뭐 확 밝게 해보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마감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최종적으로 아마 영상이 이제 한 편 두 편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꼼꼼하게 촬영을 해서 마지막 공정까지 그렇게 남겨드리겠습니다. 아, 집 잘 보고 내려왔네요. 아유, 진짜 조명하고 키니까 집이 눈부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 많이 달긴 했어요. 여기 3인치로 달아도 됐을 것 같은데, 4인치로, 뭐, 화나면 좋죠, 뭐. 한쪽만 켜도 되고 하니까. 아, 이제 싱크가 들어오는데, 싱크 색깔이 참 잘 어울려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거 말고는 뭐, 인타포니아 뭐 하기로 했고, 그리고 현관 거울도 좀 대형 거울로 해서 좀 멋대로 생긴 거라 해야 되나?
그거를 좀 달까 싶은데 저걸 또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입체 청소 깨끗하게 잘 되고, 그리고 다 하고 나면 좀 마감 처리가 마감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좀 기대하면서 친구랑 이제 차근차근 정리해야죠. 비용을 당연히 이제 잔금을 해야 되면 잔금을 하고, 예, 고생했다고 소고기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저로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챙겨줄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뭐 화장실 도기라 하려면 뭐 도기 뭐 용품 액세서리도 자기 말로는 진짜 신경 써서 넣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메이커 관계 붙어 있긴 한데 그게 뭐 메이커 붙어 있으니 좋겠더라고요. 좋게 보이더라고요. 거울하고 장하고 거울 두 개하고 장 두 개만 한 뭐 50만 원이 나온다? 그럼 뭐 그리 비싼 거였냐고. 그럼 적절하게 그냥 용도만 맞춰서 하면 되지. 근데 뭐 그래도 뭐 저야 해주면 좋으니까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까지만 잘 되면 끝인데, 그 마무리까지 잘 되길 기대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차근차근 공정을 지켜봐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어찌 뭐 제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어떻게 집이 변화해가는 순서를 제가 잠깐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영상을 함께 남겨 드릴게요. 뭐 철거 기간은 언제 언제까지, 이날은 뭐 어떤 공정이 들어갔는지 차근차근 남겨 드릴 테니까 그걸로 필요하시다면 아마 공부하셔도, 아니면 그거랑 비슷하게 공정을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